네, 루머만 무성했었던 닌텐도 스위치 신형이 드디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레카 유튜버들을 포함해서 이미 너무나 많은 매체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그 하나하나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왜 닌텐도가 과연 이런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오늘 출장민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출장민님이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우선 가장 큰 이름부터 좀 들어보죠. OLED 버전. OLED 버전. 네, 그 말대로 디스플레이 자체가 LCD에서 OLED로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6.2인치였던 화면이 7인치로 변경이 돼서 조금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기기 자체로 봤을 때는 세로 길이가 약간 8mm 정도 아주 미약하게 증가한 것 외에는 크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내장 메모리 사이즈가 32기가에서 64기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저희가 많이 예상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카페에서 게임을 즐길 경우에 이제 스위치 본체 뒤에 스탠드가 있어서 스탠드를 세우고 플레이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스탠드가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부분이었었는데, 그 스탠드를 와이드로 좀 더 넓고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추가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램포트. 네, 독모드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와이파이로만 잡아서 이제 인터넷을 플레이하던 거를 램포트를 직접 삽입해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만 더 하자면은 새로운 색깔. 네. 화이트로 이제 색깔을 바꿨다. 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가격은 뭐 한국 기준으로 한 5만원 정도? 기존 스위치 가격에서, 소비자 가격에서 좀 플러스가 된 것 같아요. 전반적인,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반적인 팬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스위치 신형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OLED 버전이 나오기 전부터 온갖 기사들이라든지 루머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저들에게 이미 엄청난 펌핑을 넣어둔 상태였거든요. 4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것들은 아무래도 좀 허황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좀 사람들이 바라는 니즈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하게 어필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유저들의 니즈였던 가장 큰 성능적인 제한에 대한 업그레이드라든지 혹은 조이콘에 대한 업그레이드 부분, 이 두 부분이 핵심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더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만약에 이걸 살래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스위치를 두 개나 갖고 있으니까. 네네. 일반 스위치 하나랑 라이트 하나를 갖고 있거든요. 살래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대로 굳이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닌텐도 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평가를 하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전에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얘네는 그냥 화면 좀 업그레이드 되고, 특히 이거는 포인트가 휴대성에 좀 맞춰져 있는 느낌이 확실히 좀 들어요. 독모드로 플레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랜선 포트 하나가 추가된 것 뿐이라서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맞아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휴대용으로, 그 닌텐도 스위치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휴대용으로 즐겼을 때 그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거치기로 쓸 때는 정말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휴대기로 썼을 때 화면의 베젤을 줄이면서 이제 보여지는 사이즈가 커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메리트가 있고, 이 OLED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되게 쨍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확실히 보여지는 시각적인 측면에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네. 휴대기기로 이거 스위치를 메인으로 쓰시는 분들한테 메리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반대급부로 무게가 늘어났단 말이죠. 20g 정도가 좀 늘어났는데, 저는 사실 라이트랑 일반 버전을 둘 다 쓰는 입장에서 라이트를 딱 잡았을 때 아 이제 휴대용으로 일반 버전 스위치는 쓸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무게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컸었는데, 오히려 화질이 좋아지고 베젤이 넓어지긴 했지만 무게가 늘어나면서 휴대기로서는 어떻게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겹쳐지면서 또이또이가 된 듯한 느낌도 있어서 굳이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데 이거를 웃돈을 줘가면서 또 사야 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들고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테이블에 두고 플레이라. 아마 스탠드가 와이드로 변경된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맞아. 싶습니다. 진짜 제가 만약에 스위치를 이 신형이 나와가지고 산다라고 하면은 OLED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 스탠드. 야. 기존 스탠드 그거 아시죠? 네. 거의 장난감 수준이에요. 진짜 없는 이만 못했습니다. 그게 SD카드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네. 이제 겸용으로 쓰는 건데, 진짜 세우다 보면 화딱지가 납니다.
세우면 쓰러지고. 쓰러지고. 세우면 쓰러지고. 빠져, 그리고. 심지어 잘 빠져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하등 쓸모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요게 이제 넓어지면서 그 서피스 프로 같은 느낌으로 이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하나만큼은 정말 최고의 업그레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대로 얘기하자면 정말 큰 메리트가 없다. 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까지 나온 스위치,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스위치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이제는 세대 교체가 돼서 그냥 부품적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와 생각해보면은 왜 닌텐도가 과연 많은 팬들이 이 부분을 성능적인 부분이나 조이콘에 대해서 원하는 거를 닌텐도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네. 왜 이렇게 욕을 먹을 걸 알면서도 이렇게 마이너한 업그레이드, 흔히들 얘기하는 업그레이드 수준으로 머물렀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잘 팔리니까요. 잘 팔리니까. 네. 네. 사실상 닌텐도 스위치라는 그 기기적인 부분을 봤을 때 현재 나와 있는 차세대 기기라고 하는 현세대 기기죠. 이제는 더 이상 플레이스테이션 5라든지 엑스박스 X나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닌텐도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가? 그건 사실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다른 영역이라고 봐야죠.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스위치가 휴대용 기기라는 부분을 부각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지금 현재 행보, 업그레이드를 했지만은 그 부분이 조금 더 휴대기기 쪽에 맞춰져 있다는 점, 그 부분을 봤을 때도 얘네가 현재 바라는 방향성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유저와 지금까지 우리가 바랬었던 스위치 프로에서 바랬었던 업그레이드 버전과는 확실히 방향성이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좀 더 첨언하자면 전 닌텐도의 방향성도 거기에 기인한다고 봐요. 이제 말씀하신 플레이스테이션 5나 엑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코어 유저들이 선택하는 기기란 말이죠. 네. 근데 닌텐도 스위치는 아니잖아. 조금 더 저 연령층을 기반으로 하고 IP 자체도 뭐 마리오라던가 포켓몬이라던가 하는 식으로 약간은 좀 라이트한 유저들을 배경으로 하는 이제 게임기란 말이죠. 회사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라이트 유저한테 4K로 마리오를 하는 게 과연 큰 메리트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저 역시도 이제 코어 이제 게이머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성능이 만약에 업그레이드 된다. 물론 저는 처음 나왔을 때도 약간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4K로 만약에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성능이 그만큼 올라가면은 가격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하는 대부분의 라이트한 유저들의 지갑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 리스크를 감내할 정도로 이게 메리트가 있는가라는 판단을 했을 때 닌텐도에서는 전자 쪽을 택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 말대로 방향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프로 버전이 정말로 성능적인 부분 CPU라든지 GPU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현재의 현세대 콘솔과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스펙으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도 분명 수요는 있을 것 같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도 웃돈을 내고 바꿀 수는 있겠죠. 그렇죠. 기계를 갈아탈 수는 있는데 네. 이제 라이트 유저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닌텐도가 현재 다른 콘솔들과 싸운다고 얘기를 했을 때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최근에 그 이번에 닌텐도 스위치 업그레이드 버전, 그러니까 OLED 버전에 대한 발표가 나온 후에 유저들이 SNS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해서 관계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문의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닌텐도 아메리카의 제품 매니저인 JC 로드리고라는 사람이 실제로 답변을 유저들에게 해줬더라고요. 그러면서 닌텐도의 성능 업 버전은 없을 것이다 라고 댓글을 남기면서 사람들에게서는 한숨과 뭐 그만 물어보라 이거야 이제 체념과 그래.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고 만약에 이번 OLED 버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기존의 스위치를 즐기시면 됩니다 라고 가이드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 직원이 닌텐도의 전반적인 뭐 대표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닌텐도가 갖고 있는 마인드가 거기에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맞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단 지금도 잘 팔리는데 굳이 이제 기존 스위치 이랑 신형 스위치 유저들 그 수요와 균형을 이제 파괴해가면서까지 무리해서 성능 업그레이드를 만드는 게 이제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예, 그런 부분을 성능적인 부분은 그걸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조이콘인데 저는 조이콘은 지금 개선을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개선판이 나오면서 조이콘을 이제 좀 업그레이드해서 잘 쏠림이 안 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새로 낸다 라고 하면은 기존 조이콘이 설계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거든요. 인정을 해야죠. 아,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조이콘과 걸려있는 소송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아,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들이 굳이 아, 우리가 잘못 만든 게 맞으니까 개선판을 내놓겠습니다 해서 딱 내놓는 순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는 자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아예 그냥 스위치 차세대 스위치
말 그대로 플스4에서 플스5가 나오듯이 후속기가 아예 나오면서 성능이랑 조이콘이 같이 바뀌면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이상 현 스펙을 그대로 유지하고 스위치를 업그레이드, 약간의 업그레이드 느낌으로 가는 수준에 있어서만큼은 조이콘은 개선할 수 없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라도 생각을 했을 때 혹은 네. 닌텐도의 내부적인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조이콘의 업그레이드는 바라보기 힘들 수도 있다라는 네. 의견이신 거죠.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죠. 예,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좀 스위치 프로에 대한 프로는 아니죠. 스위치 개선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찌됐건 직원분의 입장에서 입에서 네. 이제 더 이상의 성능업 버전 없다. 즉 스위치 프로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라고 이제 천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이번 OLED 기기 개선판이 발표가 된 만큼 더 이상 이제 전 세계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커뮤니티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프로 무새들 스위치 프로에 대한 루머나 의견들이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안 보였으면 좋겠다. 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아, 진짜. 그래도 일각에서는 만족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뭘? 덕분에 안 사도 된다. 아, 안 사도 된다. 네. 더 이상 스위치 프로 무새들이 활개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오늘 스위치 개선판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발굴단이었습니다.